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 어린아이들을 위해 수영장을 마련한 인천 계산중앙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청와대가 내놓은 백영모 선교사 석방 국민청원 답변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어린이 300여 명이 참여하는 유소년 국제 축구 페스티벌이 인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갱신유측 마당 기도회 장소로 쓰이고 있는 강남 예배당에 대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 피해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휴가 떠나기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천의 한 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이 교회는 10년째 수영장을 개장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인천 계산중앙교회 주차장 한켠에 수영장이 마련됩니다. 피크닉 테이블부터 아이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까지 마치 워터파크를 연상케 합니다. 계산중앙교회 수영장은 휴가철이지만 놀러갈 엄두를 못 내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매년 인기 만점입니다. 여기를 왔다 가신 부모님들이 개인 블로그에다가 올리시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 이런 데다 소개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수영장이 소문이 났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마당에 와서 놀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수영장은 한 주일학교 교사의 헌금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던 때에 한 성도의 헌신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시원한 놀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09년부터 10년째 수영장을 제공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지역에선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수영장 와서 시원하고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아요. 그럼 하니까 재밌고 신나는 거. 수영장 한켠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아이들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게나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에게 조금의 어떤 영혼 구원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 아이들에게 시원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주민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끄는 계산중앙교회. 인천 계산중앙교회에 마련된 수영장은 이달 12일까지 운영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청와대가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석방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를 주축으로 꾸려진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백영모 선교사 체포사건은 백 선교사가 소속된 그 교회의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됐다며 선교사의 건강엔 큰 문제가 없으며 대사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사실과 다른 국민청원의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백 선교사 사건은 재산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정정했습니다. 백 선교사의 건강과 관련해선 최근엔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피부염이 악화됐으며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던 다리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백영모 선교사의 석방을 적극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축구 페스티벌이 인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은 사흘간 함께 땀을 흘리며 교류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회 한중 유소년 국제축구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에서 축구를 통한 선교활동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월드헤브론이 주최했습니다. 대회엔 12세 이하 부문과 10세 이하 부문 각각 10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천과 파주 등지에서 모인 한국 유소년 선수들은 중국에서 온 또래들과의 경기를 앞두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팀들도 다치지 않고 우리도 다치지 않고 즐거운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제축구 페스티벌은 중국 베이징과 웨이하이, 동잉에서 UA클럽과 북경 헤브론 등 5개 팀 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조별리그부터 순위 결정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这次世界杯，韩国队那个把德国队赢，这是作为我对韩国这次非常期待，我能否战胜他们？通过比赛，跟韩国的同龄的球员，进行交流，然后检验一下我们的训练成果。通过这次赛事呢，我们也学一学整个大赛他们的组织形式，乃至呢这些小球员的作风、他们的表现。 월드헤브론은 아시아 지역 축구 꿈나무들이 함께 뛰놀며 우정을 쌓고 꿈을 키워나가도록 국제 축구 페스티벌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만국 공통어인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이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한국의 76개 지부, 아시아의 15개 지부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유소년들의 페스티벌, 그리고 아시아의 어린이 꿈나무들, 길러내는 푸른 동산, 행복한 동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월드헤브론은 앞으로 캄보디아 등지로 대회를 확장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축구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구성전인 강남예배당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갱신위원회가 5년 가까이 무단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며 30억 원의 손실금을 청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강남예배당은 현재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측이 마당 기도의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랑의 교회는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 안전진단을 해야 하지만 갱신위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갱신위가 이곳을 돌려주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남예배당은 한국교회의 연합사업과 북한 선교, 예배와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교육선교시설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갱신위 측은 사랑의 교회 교인에게 건물 사용료를 물릴 순 없다며 안전점검의 경우엔 매년 구청에서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명도소송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5일 기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는 극빈층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온열질환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선 10.5%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보장받는 이들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처럼 의료급여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 저소득층을 포함하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주거 환경과 낮은 소득 수준 등 지역 박탈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염이 노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감시보다 예방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푼 안의 교회입니다.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청춘들의 발걸음. 국토기도대장정 위드웍이 부산과 여수에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위드웍은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국토대장정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부산과 손양원 목사가 순교의 사랑을 실천한 여수에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부산과 여수에서 각각 출발한 두 팀은 대전에서 합류해 서울을 거쳐 광복절인 오는 15일 임진각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창세기라는 책이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블 프로젝트가
한국어로도 공개됐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성경 각권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구성한 영상 콘텐츠인데요. 완성도가 높아 구독자가 9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It's right here for the first time in the Bible that we hear the word redemption. It literally just means to purchase a slave's freedom. 바이블 프로젝트의 한국어 더빙판은 국내 한 성도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각 영상의 길이가 10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표현한 일러스트가 집중력을 높여주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 말라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15명으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은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열고 찬양과 율동, 바람개비 만들기와 체육활동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말라위 어린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습에 선교팀원 모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교팀은 현지에서 교회 건축을 돕기도 했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벽돌을 옮기며 예배 처소를 꾸몄다고 합니다. 광은교회 김신영 목사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팀원들이 기도로 하나 됐다며 말라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나네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와 당이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1, 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kW씨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이 2,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30%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시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 채택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8월 휴가철엔 태양광선으로 인한 화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해 일광화상 환자의 30% 이상이 8월에 발생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자외선이 강렬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관계자는 만약 일광화상을 입었다면 그 부위를 차갑게 해 피부 온도를 낮추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은 채로 병원을 방문해 무균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이 명성교회 측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구건 투표로 8대 7 한표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세습 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재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명의 교인에게 성폭력을 가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문대식 씨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문 씨가 목사란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문대식 씨는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라오스 정부의 침수 피해와 관련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침수로 인해 발생한 난민은 4일 기준 5,397명입니다. 실종자는 67명, 사망자는 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라오스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망자 통계를 축소 보도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라오스 정부의 통계를 불신할 특별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제3의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 참석자들이 완주에 모은 기부금 540만 원을 아프리카 식수사업을 위해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 300여 명은 1km당 3천 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6km를 완주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